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시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금일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요인이 어떻게 될까요? 예,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I가 0.3% 상승 마감하였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 상승한 1,187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비교적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을 전망하는 이유는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하는 가운데 반도체 강세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비메모리에서 점차 메모리 업체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8%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이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은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 더 나아가 금일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기대케 합니다. 이 정도 달러 강세 우려감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반도체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군 매수 전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은 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 이재양 부회장도 미국 및 백악관을 방문하고 있기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밸류체인 주식을 관심 갖기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ISC입니다. 비메모리와 메모리 쌍두마차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부터 DDR5 적용이 되면서 메모리 부분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반도체 특수가스 공급 부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워닝 머트리얼즈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역시 IT 분야 중 핸드셋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플립은 더욱 인기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더욱 수량을 늘리며 폴더블에서 확고한 지위를 잡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폴더블 관련주에 매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폴더블의 핵심 역할을 하는 힌지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인 KH바텍을 소개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폴더블 흥행으로 매출도 대폭 증가했고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개발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고 향후 애플도 시장 진입이 예상되기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장 힌지 생산 기업인 파인테크닉스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당주 매수 전략입니다. 이제 배당 기준일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하락한 고배당주가 있다면 지금은 매수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한 달 정도만 보유하면 5% 전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마진에다가 연말 배당 수요에 따른 수급 유입으로 단기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승해오던 금리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손보사들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이 13,500원으로 현재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특히 우선주는 8%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바뀌는 회계 기준으로 대폭 수익성이 개선되는 바 기대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편입하기에 좋은 주식으로 삼성화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